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각종 백신 접종 지표에서 유럽연합의 추월까지 당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체 인구 기준 2회차 백신 접종을 마친 이는 49.3%, 1회 접종은 57.1%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140만 명의 군인을 포함한 430만 명의 연방 공무원 그리고 수백만 명에 달하는 연방 정부와의 계약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지난 2분기에 연율 환산 6.5%가 성장했다는 상무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 1.6% 성장이며 이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 등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을 완전 회복했습니다. 미국 내 공항 이용객 수가 코로나 사태 이전의 70%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위축됐던 항공과 여행 수요가 은퇴 연령층과 소규모 인원의 단거리 여행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2만 4천 건이 줄어 2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델타 변이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노동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사회적 대우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해 응답자의 46%만이 아시안에 대한 대우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3년 조사와 비교하면 무려 32% 하락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백인의 절반, 히스패닉의 44%가 아시아계에 대한 대우에 긍정적인 답을 했지만 흑인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19 얀센 백신이 FDA로부터 유효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는 백신을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에 보관한다는 전제하에 기존 유효기간인 3개월에서 4.5개월 그리고 또다시 6개월로 늘어난 것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주요 IT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조차 앞으로 출근하게 되면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도록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켰습니다. 내일부터 이에 직원들과 2살 이상 모든 관람객들은 반드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130만 달러를 받고 카를로스 군 전 닛산 자동차 회장의 일본 탈출을 도운 미국인 마이클 테일러와 그의 아들 피터 테일러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곤 전 회장은 2019년 12월 도피 이래 일본과 범죄인 인도 조약에 체결되지 않은 레바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소 전기차 업체 니콜라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밀턴의 혐의는 회사에 대한 허위 진술, 금융 사기 등이며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니콜라 주식은 9% 떨어졌습니다. 손이나 팔 등 인체 피부에 붙은 바이러스를 언제 어디서든 박멸할 수 있는 무알콜 소독 티슈를 지금 mpku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에 50세 이상 불체자도 포함시키는 법안의 최종 서명함에 따라 내년부터 5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됩니다. LA 지역과 리누드, 빅토빌 등 L슈퍼 지점 3곳에 코로나 유급병과 규정 위반으로 $447,800여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추가 유급 병가에 대한 공지 의무 위반과 양성 판정 받은 가족에 대한 직원의 병가 요청 거부 등이 적발된 가운데 추가 유급 병가는 캘리포니아 주내에서 직원이 26명 이상인 업체에 해당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다그와일러와 엘세군도북은 여러 해변에서 샘플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테리아 수치가 캘리포니아주 기준치를 넘어 보건 경보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10일 후에는 신문과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한글 교재 200불, 영어 라디오 150불입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께는 한글 교재 99불, 영어 라디오도 99불에 드립니다. 전화 408-909-8282, 웹사이트 8282radio.com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에서 첫 번째 백신을 맞는 모든 주민에게 $100 데비카드를 지급합니다.
이 밖에도 뉴욕시는 메트로카드, 문화명소 멤버십, 무료 쉐이크쉑 버거, 지역 호텔 숙박권이나 $2,500 상금을 건 복권 등 각종 백신 인센티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도덕과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근본 원인이 불신에 있는 만큼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뉴저지주와 뉴욕시 간의 차량 통행이 팬데믹 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조지 워싱턴 대교의 통행량은 올해 1월에 비해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래스카 시그닉에서 남동쪽 약 75마일 떨어진 바다에서 어젯밤 10시 15분경 진도 8.2 규모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강진 규모가 워낙 커 인근 알래스카 반도와 코디악 섬에서 흔들거림이 매우 컸지만 아직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쓰나미 경보도 발령됐지만 2시간 뒤 해제됐습니다. 형광등 속 폴리염화 바이페닐에 노출돼 뇌 손상을 입었다며 화학회사 몬산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워싱턴주의 교사 3명이 1억 8,500만 달러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바이엘 측 대변인은 원고들이 과도한 PCB 수준에 노출됐다거나 그로 인해 뇌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룡시대부터 살아온 원시 양서류, 발이 없는 영원, 무족 영원이 미국 본토에서 산채로 발견됐습니다. 산채로 발견된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으로 무족 영원의 머리 쪽을 보면 거의 퇴화한 눈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시력이 거의 감퇴했지만 머리 쪽에 감각기관이 발달돼 작은 동물을 사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장난감 제조업체 마텔이 할리우드 쇼핑 시즌을 앞두고 하반기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데믹 사태 이후 소비자 수요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망이 정체되어 있으며 생산비 및 운송비 또한 인상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4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oreatravelsim.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전화 213-700-3366, 중부지역 918-500-0395, 동부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쿄올림픽 관련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한국팀은 유도에서 은메달을 추가해 금메달 넷, 은메달 셋, 동메달 5으로 7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은 금 13, 은 14, 동메달 10개로 3위에 링크됐지만 총 메달 수는 37개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순1위가 도쿄올림픽 여자 기계체조 개인 종합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순1위는 미네소타주 태생이지만 중국 남부 소수민족인 흐몽족 후손입니다. 한편 본래 여자 개인 종합은 2016년 리우 올림픽 4관왕인 미국의 시몬 바일스가 2연승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바일스가 출전을 포기하면서 영예의 금메달로 주인공이 바뀌었다는 평입니다. 중국에서 여신 별명을 얻었던 도쿄올림픽 출전 23살의 수구 선수의 외모를 두고 현지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SNS에 올렸던 사진이 사실은 보정의 힘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살짝만 눌러도 부서지는 골판지 침대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IOC 위원장은 하룻밤에 2만 달러가 넘는 초호화 스위트룸에서 머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 속에 도쿄올림픽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육상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의 뇌손상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